진짜 안마해 주려고요? 좋아요. 요즘 어깨 좀 결렸는데 그럼 사양 안 할게요. 왜요? 왜 그렇게 봐요? 겉옷 입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. 당연히 벗어야죠. 그럼 엎드릴게요. 조금 세게 눌러도 돼요. 그래야 효과가 좋다고 들었거든요. 괜찮아요. 계속해요. 힘이 약해졌네요. 역시 저 걱정되는 거죠? 그렇죠? 왼쪽 아래 거기가 좋아요. 힘들어요? 계속 세게 누르면 손이 아프겠죠? 어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전에는 그림 그리다가 힘들면 안마해주는 사람 없었는데. 전문가요? 난 다른 사람이 나 만지는 거 싫어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부탁해요, 누나? 무대에서 축사만 할 거예요. 찐하나 연하나 다 괜찮으니까 누나 좋을 대로 해요. 파운데이션이에요? 차갑네요. 누나 손 진짜 뜨거워요. 긴장했어요? 네. 누나 말대로 이제 눈 감을게요. 간지러워요. 좋은 향이 나네요. 누나 잘못 아니에요. 내가 몰래 눈 떠서 그래요. 이제 괜찮아요. 계속해요. 어? 립스틱은 왜요? 벌칙 도구예요? 자요. 바르고 싶으면 발라요. 누나의 특별한 취미 정도는 만족시켜줄 수 있으니까. 왜 안 해요? 누나가 안 하면 내가 해도 되죠? 자, 앉아서 놔봐요. 내 생각엔 이 컬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입 조금만 더 벌려줘요. 네, 움직이지 말고. 네, 바로 그렇게. 다 칠했다. 아주 예뻐요. 진짜로. 네? 립스틱이 묻었어요? 어디요? 괜찮아요. 셔츠 안쪽이라서 눈에도 안 띄어요. 둘만의 은밀한 비밀로 남겨둬요, 누나.